자, 물분급이야. 자, 새끼를 육아조건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35도 정도의 열을 올릴 수 있는 벌을 밀집시키고 보온덮개나 보내보 보온판이나 이런 것을 잘 덮어서 비닐개프나 해서 어떻게 돼요? 열이 잘 오를 수 있게끔 해주고 대용화분을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물이다 이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육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라도. 그래서 물을 필히 줘야 되는데 유충의 젖 속에는 3분의 2가 물이에요. 자, 유충의 젖을 여러분들이 벌을 길러다가 이쑤시개나 다른 꼬챙이나 뭐 기우비 같은 거로 찍어 먹어봤다. 달지가 않습니다. 당도가 아주 낮아요. 과일보다도 낮아. 근데 화분떡을 아까 20kg에 설탕 15kg 정도 넣고서 반죽을 하면은 엄청나게 답니다. 다식보다도 더 달 정도로. 근데 갔다가 그 놈을 새끼한테 젖을 줬는데 달지가 않다 이게. 그건 뭘 뜻하냐면 벌들이 다 세탁을 해서 물로다가 닦아내서 화분을 줬기 때문에 달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설탕을 넣으면은 썩지 않는 거, 당제장법에 의해서 썩지 않아서 좋고 또 한 가지는 설탕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점도가 있어서 화분이 부스러지지 않아요. 근데 벌이 밖에서 자연 생태로 여러분들이 생화분이나 말른 화분을 먹는 거를 그 원래의 상태로 물만 섞어서 줬다 할 때는 잘 부스러져. 벌을 볼 때마다 내렸다 올리면 다 부스러져. 거기다가 또 썩어. 그 안에 온도에 의해서 발효된 다음에 잘못하면 상할 수가 있어. 수분이 많으면. 그래서 설탕을 넣는 겁니다. 설탕을. 자, 보면은 기온이 낮아서 물 갈질러 갔다가 죽는 벌이 많다. 아, 또 추워서 죽는 것이 있고. 왜? 새끼가 물이 없어서 젖을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입장에서 식객에서 악조건을 무릅쓰고 나갔다 죽어가면서도 물을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웅덩이에 날씨가 추운 날은 죽는 게 많고 또 아침에 가면 이슬이 물이 없다면 이슬에 내린 뒤에 앉았다가 또 갑자기 구름이 꼈다 그러면 추워서 몸이 굳어서 죽고. 그래서 물이 중요한 걸 알아서 제가 80년대 중반에 급수기를 소문급수기를 만든 거예요. 이런 원리를 제가 다 알기 때문에. 특히나 비 오는 날은 3월이나 이런 때 10도나 뭐 10도 이쪽 저쪽 밖에 안 됩니다. 뭐 8도서 10도. 예? 8도에서. 그러면은 그 온도일 때 벌이 물 가지러 갔다가 또 앉아서 죽는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봄에는 가급적이면 죽는 벌을 한 마리라도 아껴서 주워 넣는 판에 물 줘서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내 같은 데에서 물을 안 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물이 필요하니까 남의 집에 수도가 근처 물이 묻어 있는 곳 빨래를 한데 빨래 밑으로다가 물이 쫙 내려오면 수분이 아래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면 거기 가서 물을 빨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빨래에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빨래 웬 벌이 와 있어서 또 그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이럽니다. 자, 하루에 육아량이 많을 때는 한 3홉 정도까지도 꿀을 뭐를 없애더라. 갔다가 급수기를 주워보니까 나도 급수기를 만들 때 처음에는 2홉짜리로 만들었어요. 80년대 중반. 그러다가 이거 갖고 자꾸 넘어 먹으니까 4홉짜리 만들었어요. 또 지금 4홉짜리로 다 써요.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또 8홉짜리 만들었어요. 예? 자꾸 너무 자주 주니까 힘이 들다 이게. 그래서 2홉, 4홉, 8홉으로 이렇게 커졌는데 보니까 2홉짜리 하나 갖고는 하루에 벌이 좋으면 한참 육아를 할 때는 부족해서 또 줘야 돼. 하루에 무조건. 예. 그렇죠. 한 통 기죠.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물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 물을 가져간 중에는 새끼 육아하는 데도 썼지만은 일부는 내부에 건조해지는 것을 또 습도를 조절하는 데에도 일부는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초기에 물이 필요하니까 제가 급수기를 만들기 전에 광식사양기라고 해서 안에 판자로 된
사약액을 주는 한 대 정도 들은 데다가 물을 줘봤어요. 아, 거기서 그놈을 가져가면 되지 않겠나. 또 거기서 수분도 증발하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썩어버립니다. 온도가 더운 데다가 고여있는 물이 그 안에 화분떡이라든지 다른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몸질이라든지 들어가다 보니까 세균이 해서 물이 썩어버려. 썩은 물을 모르니까 어떻게 버리? 설사병이 걸리고 또 아니면은 마비병이 걸리고 오히려 해가 더 많더라 이게. 그래서 이걸 썩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고민하다가 저거를 개발한 겁니다. 급속기를 처음에 만들 때 이게 가정에서 쓰는 수도 호수라고 쳐봐요. 16mm. 그러면 요거를 딱 벌통 띠두리서부터 그 바닥 발판대까지 딱 맞게 잘라가지고 한쪽에다가 곤노에다가 장갑 끼고서 불로 지글지글 하면은 막 불 붙으려고 하잖아. 그럼 뜨거울 때 딱 눌러버려. 손이 뜨거우니까 장갑. 그러면 여기 딱 달라붙어서 진공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요쪽에다 들고서 물을 딱 부으면은 50mm 정도 들어가요. 50mm 정도. 그 당시 해보면은. 그러고서 여기다가 솜이나 보온덮개 그 개포 있잖아요. 보온덮개. 그 놈을 찢어서 여기를 딱 막아. 그러고서 여기다 갖다가 이제 출입구 앞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물이 안 셉니다. 근데 이게 자꾸 자빠져.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서리 하나씩 박고 고무줄을 쫙 띄어가지고 여기다 고무줄 제껴서 딱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급수기 처음에 할 때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낮에는 여기 와서 물을 쭉쭉쭉쭉 빨아가요. 근데 저녁이 안 빨아가는 거예요. 저녁에도 가져가야 좋은데 추워서 여길 못 나오는 거예요. 요 앞이까지. 아, 그래서 요로다가 뭐를 넣어줘야겠다. 그래서 함석으로다가 이렇게 찌다랗게 양옆을 접어가지고 거기다 또 이렇게 해줘봤어요. 그러니까 아이 함석으로 물이 타고 가야 하는데 가지를 안 해.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이걸 높여가지고 처음에는 뭘 했느냐면 소주병 있죠. 소주병을 거기다 딱 맞아서 딱 끼게 자빠지지 않게 여기다 딱 끼고 오리주댕이라고 했는데 일명 여기서 조금 그게 더 높게 병이 뜨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물이 높으니까 약간 들어가더라고. 아 근데 거기다가 뭐를 모세관 현상에 의해 가게 하면 좋겠다 해서 처음엔 천도 붙여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불편하고 병도 갖고 다니다가 깨지고 이 병도 처음에는 가만히 쓰다가 이게 새가 조금 느슨해지면 자빠져.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고무줄 끼고 묶어주고 막 이러다가 원래 이제 급수기를 개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 모세관 현상을 어떻게 하면 일어나게 할까 빠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다가 진짜 모세관 현상이 나오도록 여기다가 처음에는 모래를 발랐어요. 모래를 바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모래를 발라보니까 이것을 녹아서 모래를 붙이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투명 낙하 있죠. 낙하. 우리가 훅훅 붙이는 거. 그 놈을 갖다 확 하면 이게 녹습니다. 살짝 녹어. 그때 마른 모래를 갖다 방아에다 넣고 싹 넣다 빼는 거예요. 그럼 요 모래가 살짝 묻어요. 그럼 모세관 현상이 잘 되는 거예요. 모세관 현상은 이 알갱이가 쫙 붙어 있을 때 물이 타고 가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 애들 어릴 때, 깐난쟁일 때, 아주 어릴 때 방 안에서 매일 두 네이가 이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뿌옇고, 예? 그 신나 냄새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레르기가 있어요. 아레르기가. 그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지금도 항상 그걸 후회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쓰다 보니까 모세관 현상이 모래가 떨어져도 되더라 이게. 그래서 요거를 더 간격을 좁혀봤어요. 살을. 예? 살을 좁혀서 모세관이 일어나게 해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때 한 2년인가 3년 정도 하다가 겨울에 그 붙이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이거를 듬성듬성 만들어 놓고 갔다 하니까 물이 올라가 생전도 안 올라가지. 예? 나는 그런 원리를 알으니까 하지만은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또 가르쳐 줄 일은 없잖아. 같은 경쟁자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보고서 자기들도 알아서 이제 하죠. 예. 그래서 급수기는 제가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팔고 제 거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서. 자, 이런 것도 조금 삐딱하지 않아요? 예? 이게 직각으로. 왜 삐딱하냐면은
보관하기 좋고 가지고 다니기가 좋아요. 여기 들어가는 면적이 딱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한 대로 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으로 각도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특허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특허도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게 직각이로 하면은 이게 더 짧아집니다.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외국 매년 갈 때마다 가지고 가지만은 제 아이디어만큼 따라오는 외국에도 급수기가 있지만은 제게 그래도 아직까지 제일 낫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외국도 미국 같은 데도 이런 병에다가 이만한 병에다가 이만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벌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출입구를 많이 열어야 돼요. 추운 때 많이 열어야니까 열 손실이 돼요. 요거는 쉽게 해서 조금만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짝 달라붙으니까 벌이 다니는 데가 좋고, 나 요거 처음 만들 때 홍원의 홍수연 옛날 저 선배 조합장님이 만들었는데 이 양반은 나는 이렇게 만들고 그 양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끼다랗게 나오게. 그러니까 벌이 다니기 불편하고 또 이만하니까 열어주는 것도 이만큼 열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만들기 전에 조합장님 내가 아이디어를 특허감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오 했는데 자기는 또 그렇게 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빛을 못 보고 내 것만 빛을 보게 된 거죠. 예? 조금 좀 작은데 그 1600일짜리 하니까 그거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600일 지금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크다니까 손이 요것처럼 잘 잡히지가 않아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어요. 또 약을 준다 할 때는 큰 게 또 별거 아니에요. 봄에 조금씩 먹을 때는. 왜? 약은 하루 먹고서 버려야 하거든요. 남는 거. 그 큰 데다가 그놈 약 조금씩 타서 주고서 또 버려야 되면은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땐 큰 게 또 별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해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적은 거 샀다, 중간치 샀다, 요새 또 큰 거를 사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물이 그만큼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봄에 추울 때 벌을 육아를 하고 길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필히 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남아같이 따뜻한 지역에서 그런 데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물 물어다 길르면 되니까. 예? 그래서 추운 지역 이런 데서 해당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득이내가 물을 줄 수 없는 형태에서 벌을 길른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결로현상을 잘 적절하게 유유적절하게 환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벌을 보온을 많이 해주지 말아야 되고 벌을 너무 세게도 붙이지 말아야 되고 쉽게 해서 벌이 너무 일찍도 하지 말아야 돼. 일찍 해보면은 물을 묻히면은 벌이 크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처럼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자연적으로 크게끔 외부 여건이 논도가 좋고 좋아졌을 때 크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급수기를 쓰면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이 통은 쉽게 해서 질병에 감염됐다, 부적병에 걸렸다, 노제마비병에 걸렸다, 아니면은 석고병에 걸렸, 그럼 이놈을 갖다 빼서 둘 때는 여기다가 부적병 걸렸던 통, 석고병 걸렸던 통, 누가 써서 보관합니까? 안 하지. 그냥 갖다 보관해서 쭈룩 했다 쓸 때는 어디로 또 다른 통으로 가. 그래서 질병을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그동안 그런 거 생각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낙습물에다 담가서 소독을 하면은 이런 질병을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든지 봄이든지 낙습물에다가 담갔다가 사용하면 여기 때가 꼈던 거 깨끗하게 곰팡이도 지워지고 또 질병을 감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봄에 이렇게 급수를 이것도 저쪽에 저 2월달 3월달 이때쯤 되죠. 낮이 열어졌을 때 찍은 거죠. 낮이 열어졌을 때. 저녁에 보온 도깨를
요거보다 조금 요만큼까지 내려주죠. 이 급속이 조금 내려올 만큼. 그렇죠. 위로다 덮어야 덜 얼죠. 그러면은 그 안에 출입구로 인해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하 1, 2도나 2, 3도까지는 그렇게 얼어서 깨질 정도는 안 됩니다. 약간 위에 이렇게 얼음이 살짝 그 살얼음이 얼지만은, 그러나 영하 5도가 지나면은,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여기다 터널을 안고 그냥 이렇게 보온덮개 요까지만 덮었다 하면은 얼어 터져요. 물이 많은 거는 가운데가 여기가 쫙 갈라져서 못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앞에다가 더 뭐를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의 봄에 이렇게들 귀찮지만은 물을 줍니다. 아니다, 물을 한 대씩 주면은 썩어버려요. 또 자동사양기로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사양기로 주면은 내내 그 안에 물 고여있던 것이, 물을 많이씩 가져갈 때는 괜찮은데 물이 조금씩 가져가면 그것도 썩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게 가져갈 때는 급수기가 제일 좋고, 나중에 벌이 많아가지고 많이씩 먹어서 썩지 않을 정도라면 그때는 자동사양기도 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자동사양기 가지고 물을 많이씩 섞어가지고 오히려 물하고 사양하고 같이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물을 설탕 한 포에다가 두 말, 세 말씩 타가지고 묽게 해가지고 주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뭐냐, 매일 물어다가 묽은 꿀을 가지고 수분 증발을 하다 보니까 벌들이 열을 내서, 열을 올리는 뒤에 좋은 이런 첫째 조건이 있는, 또 습도가 높아지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벌이 또 일찍 노화되는 현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설탕물을 매일 주다 보니까 묽게 줘도 매일 조금씩 티끌무아 태산이라고 저장이 돼가지고 식량이 너무 많아져서 산란을 압박받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부접병 예방과 치료인데, 부접병에는 미국 부접병, 유럽 부접병 두 가지가 있어요. 유럽 쪽에서 주로 발병하던 유럽 부접병, 미국 쪽에서 발병하던 미국 부접병인데, 지금은 뭐 이름만 그렇지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다 와서 이미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보면은 미국 부접병보다는 요새는 유럽 부접병이 더 많이 걸린다. 저도 매년 유럽 부접병이 조금씩 걸렸다가 또 약하면은 나섰다, 또 괜찮았다, 그 이듬해 또 생겼다 와요. 특히나 요즘에 중국에서 자연화분을 1500톤 정도씩 수입에다가 이놈을 전국의 양봉인들이 다 주다 보니까 중국의 양봉 농가들이 수만 명이 받은 화분을 갖고다 보니까 거기에 별의별 질병이 다 있어요. 이놈을 가지고 방사선 조사를 해서 방사선으로 소독해서 갖고 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방사선 조사가 100% 멸균을 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은 거기서 바로 발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예의주시하고 예방을 하고 발병이 되면은 바로 즉시 약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더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년 나는 괜찮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질병이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미국 부접병은 이따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뚜껑이 봉헌 상태에서 이 기우비가 저 이쑤시개 같은 거로 뚫어놓은 상태, 바늘구녕 같은 뚫어놓은 상태, 이런 게 보입니다. 여기가 이 안에 썩어 있는 것이 이렇게 뚫어놓으면은 수분 증발이 돼서 말라가지고 나중에 비늘처럼 생기면은 물어버리고 다시 청소하고 알가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세균이 묻어있기 때문에 다음 새끼도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계속 악순환이 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쑤시개나 이런 거로다가 성냥꿀로 찍어 보면은 여기에 커피 색깔처럼 해서 코처럼 쭉 늘어나요. 냄새가 악취가 나고. 이게 미국 부접병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이렇게 이 봉충이 있는 뒤에 이 빈 구녕이 새카맣게 된 거는 뭐예요? 크다가 다 죽은 겁니다. 대다수가. 그러면 이거는 벌이 안 돼요. 그래서 얼른 이런 소비는
얼른 벌 털어버리고 태워버려야 돼. 그냥 얼른 갔다가 묻어버리든지 태워버려야 돼. 태워버리는 게 제일 편하죠. 자, 부조병 예방에는 대개 지금 뭐 테라마이신도 있고 옥시마이신도 있고 네오마이신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네오마이신하고 옥시테트라사이클린하고 두 가지만 쓸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쓰는데 이 약은 1kg 중에 원재가 50g 들어있는 게 있고 100g 들어있는 것 같고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이름도 다 각각이요. 어떤 데는 테라마이신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옥시마이신이라고 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네오테트라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다 회사마다 이름 붙이기 나름이야. 그러나 그 안에 원료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나 네오마이신만 들어가 있는 것을 주어야 된다. 이런데 항생제 중에는 정균작용이라고 해서 이 항생제가 자라지 못하게 해서 이 억제시키는 약이 있고 또 균을 죽이는 약이 있어. 글자 그대로. 근데 이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정균제라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인체에는 더 좋습니다. 네오마이신은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한 마리에 7 내지 19g 이렇게 타여서 주라는 것은 제가 경험상에 의해서 한 것이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봉지에 1kg 중에 원재가 얼마가 들어가 있나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8매 기준으로 해서 한 통에 0.2g 정도씩 들어가도록 주셔야 돼요. 0.2g씩 8매 기준으로. 그래서 한 2 내지 한 3일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에다 타서 주는 방법, 사약액에다 타서 주는 방법, 마른 설탕 가루에다가 마른 설탕은 가루는 분당이라고 해서 아주 분말로 된 설탕이 있어요. 조금 비싸요. 요거에다가 타서 줘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설탕을 믹서기로다가 갈아서 분쇄를 한다든지 요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 혼합해서 주는 방법 또 아니면 뭐 화분떡에다가 갤 때 넣어서 주는 방법 또 아니면 마른 가루를 살살 뿌려주는 방법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느 게 제일 효과가 좋고 편리하느냐에 따라서 주시면 되는데 물에다 타서 주는 방법도 제가 급수기도 개발했지만 국내에서 제일 먼저 요것을 연구해서 내가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 그래서 왜 효과가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유충이 매일 물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물에다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 하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요걸 가르쳐 준 거예요. 전국의 양봉인들한테. 그때 지금은 거의 또 요것도 상식화가 돼 있어. 물에다 타서 주는 게. 옛날엔 물에다 타서 주고 싶어도 급수기가 없었으니까 약에다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또 분무기다가 꿀만 뜰 때 무조건 약을 타가지고 소비마다 맨날 항생제를 뿌렸어요. 근데 요새 그렇게 한다면은 꿀에서 약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약은 하루 먹을지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다 타서 주건 사약에다 타서 주건 그래서 하루치만 주시고 또 마른 설탕에다 타서 줄 때는 그냥 쉽게 해서 뭐 100g에 이렇게 한 100대 1 정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잘 혼합을 해서 소강대 위에나 아니면 소비 밑에 하단에다가 놓으면은 자기들이 물 물고 와서 그것을 녹여다가 자기다가 먹습니다. 자, 항생제는 더운 데다가 약재를 30도씨 이상 되는 데다 보관하면은 반감기가 빨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시원한데 냉암소에다가 공기가 저촉되지 않게 이렇게 보관했다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공기를 빼고 보관할 때는 박스 테이프를 가지고 딱 보면은 새 봉지처럼 밀봉이 되니까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심하게 아까처럼 태운 거는
태워버리시는 것이 좋고, 약간에 걸렸던 것은 공수비가 됐을 때 물로 세척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 버릴 거 없고. 뭐 항생제를 적절하게 잘 나왔을 때 너무 약하게 해도 내성만 생기고 잘 안 낫고, 또 너무 강하게 하면은 오히려 유충이 너무 가루 같은 걸 많이 뿌려준다든지 하면 그 유충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너무 독하게 하는 것도 안 좋고, 적절하게 해서 한 통에 아까 얘기한 대로 8매 기준에서 0.2, 그러니까 항생제가 그 봉지에 보면은 1kg 중에 원재가 얼마 들어있다 써 있어요. 그걸 기준해야 돼요. 어느 회사 거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원재가 55g, 1kg 중에 55g, 나머지는 다 부형제라고 해서 다른 콩가루나 말분이나 이런 다른 겁니다. 약이 너무 적으니까 그것을 쓰기 좋도록 혼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재 기준을 쓰셔야 돼. 원재 기준. 그래서 요거를 언제든지 봐가지고 쓰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가고 물이다 타서 주건, 설탕에다 마른 설탕에다 주던, 또 아니면 분무를 해주던, 또 물에다 타서 주던, 뭐 어떤 방법이든 약이 그 정도가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만든 치료의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쭉 해보니까 원래는 그런 처방보다는 조금 약하게 써도 괜찮더라. 그래서 대개 물 한 대에다가 한 수저 10g 정도 쓰면은 거의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데 오히려 그런 예방이나 치료는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 통 생겼다 하면은 이거 물 타기도 그렇고 뭐 설탕물이나 타기도 그렇고 귀찮아요. 솔직하게 해보려면 그거 맞춰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마른 설탕을다가 조금 섞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루를 누르는 것처럼 살짝 뿌려서 준다든지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자, 이건 미국 부적병. 자, 유럽 부적병이 있어요. 유럽 부적병은 완전히 증상이 틀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바둑판 같잖아요, 바둑판. 흑과 백이 바둑돌로 이렇게 보시면 바둑판 같아요. 이런 거 다 빼고 보면은 이런 건 바둑판. 근데 이렇게 흙, 빈 구멍은 흙, 봉충이 봉원되는 백이로 보시면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바둑판에다 비교하는데, 이렇게 흙과 백이 팽팽하게 맞으면은 이거는 질병이 심하게 온 겁니다. 언제든지 백이 아주 우세하게 맥기나게 돼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그림이 이래서 그렇지, 요 안에 유충이 들어있는데 다 누렇게 변색돼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벌이 착봉이 좋았으면은 요걸 물어다가 다 버려가지고 깨끗하게 빈 방으로 해놨는데 아직 미쳐 벌이 약해서 물어내지 못해서 죽은 게 많아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죽어내면 여기가 검은 빈방 흙돌이 되고 나머지 살아있는 건 몇 개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벌은 계속 팍팍 줄어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유럽 부적병의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어릴 때 3, 4일 된 어린 유충이 머리 쪽서부터 몸뚱이가 점점 누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자, 병이 들으면은 양봉가들이 잘 모르는 사람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꿀벌들은 자기 동료 새끼가 병 들은 것을 정확하게 알아. 죽은 자식한테 자꾸 먹을 걸 갖다 줘야 먹지 묻어져. 그러니까 아예 먹이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병이 걸린 뒤 그 밑에 젖이 없어요. 젖이 별로 없어요. 또 있어도 그냥 병들어서 못 먹어서 있고. 그래서 색깔이 햇빛이 다 잘 비춰보면 누르스름하고, 미처 많이 번거져서 무드러지는 것은 청포묵처럼, 이런 거는 청포묵처럼 이렇게 가라앉은 겁니다. 아래쪽에 예, 유충이 벌써 형태가 변해져 있어요. 예, 이럴 때 하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검은 빈 구멍이 많아졌다 하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왔을 때부터 알아야 되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많이 심하게 온 중증이에요. 제가 방을 세 봤어요. 전체 방 면적 중에 백 봉헌 구멍이 얼마고 봉하지 않은 것이 얼마인가 했더니 한 15% 정도 되면은 병이 온 증상이다 이렇게 하죠. 초기 증상이다. 그 뒤쪽에 나오나? 자 여기 요게 한 15% 정도 되는 겁니다. 15% 대충 세봤더니 내가 이걸 다 일일이 세봤어요. 몇 구멍이나 되나 해봤더니 이게 한 200개 되던가 얼마인가 하여튼 이 정도 되면은 한 12-13%나 뭐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 정도일 때부터 약간의 이상이 있다. 부접병이든지 과본이든지 속구병이든지 이런 증상이 올 때 이런 빈 구멍이 요 정도 많아진다. 이렇게 요 가운데 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기면 요 정도 때 생기면은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셔야 돼. 봉충 전체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빈 구멍이 더러더러 생긴다. 자, 요거는 무정란을 낳던 소비인데, 무정란은 뭐요? 일벌들이 여왕벌이 없을 때 낳는 새끼를 무정란이라.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100% 태어나는 게 수포리입니다. 일벌방에서 다 수포리 생겨나요. 이런 거는 얼른 깎아버려야 돼요. 자, 무정란이 나면은 보편적으로 벌들이 내부가 잘 밀집을 안 돼요. 벌이 쫙 졸아붙어가지고 육아를 잘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석고병이 찾아옵니다. 온도가 떨어져서.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오는 게 부접병이 찾아와요.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얼른 깎아주고 다른 데다가 털어준다든지 학군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얼른 약제를 뿌려야 돼. 자, 약을 주다 보니까 요만큼 산란은 여기까지 다 기산란을 쭉 간 겁니다. 이 상태가.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여기 같지 않고 상당히 깨끗하게 지금 크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검은 군형들이 조금은 생각보다 여기처럼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걸린 것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나서가고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여기서 빼서 놓은 봉충인데 벌을 착봉을 잘 붙이면은 요 소강대 밑에까지 육아 온도가 35도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봉충이 깨끗하게 크는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왜? 여기다가 비닐로 개포를 덮었기 때문에 비닐로 개포를 덮으면은 어떻게 돼요? 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비닐로가 딱 맥혀서 빠지지 못하니까 요 밑에까지 35도 육아 온도를 올리기 좋으니까 이렇게 소강대 밑에까지 새끼를 기르는 거예요. 이걸 없이 여기다가 개포만 덮었다 하면 여기서 자꾸 열이 빠져나가니까 저 문 앞에 온도가 요 안쪽 부분은 조금 추운 것처럼 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여기 새끼를 안 길냅니다. 요 상단에. 또 벌통의 출입구를 이만큼 크게 만들어서 다니기 좋게 해놨다. 그럼 이로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35도 정도 육아를 올리니까 그렇게 보면 벌이 요만큼 정도 직사각형 경위로 새끼를 안 길릅니다. 벌이 그렇게 아주 영민해요. 자, 이것도 여러 가지 봉충인데 그냥 개포만 덮었을 때는 이런 증상을 해서 여기다가 점일방을 만들어서 식량을 보관하고 비닐로 개포만 덮으면은 이렇게 위까지 잘 길른다는 거. 요새 이제 가을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식량을 계속 주면 이렇게 봉하고 요 안에 봉충이 요만큼 남아있어요. 요새 요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봉충이 요것도 적지만은 깨끗이 크고 있는 증상이다. 여기는 왜 이렇게 새콤하냐? 벌을 안 길러봤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요런 거는 뭐예요? 먼저 제일 먼저 알이 가서 21일이 되어서 이미 터져 나온 자리입니다. 터져 나온 자리, 출방한 자리, 뚫고 나온 자리.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한 이틀이면은 나머지 여기까지 다 터져 나온다고 봐야죠. 예, 이틀 내지 3일. 자, 증소요, 증소. 증소는 소비를 증가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매를 길러서 저렇게 기살란이 가가지고 알갈 데가 없으면은 여기다가 뒷장을 대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가면은 여왕벌이 여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여기 넘어와서 알을 갈라 그래. 알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 중앙에 알갈 데를 식량이 있다면 여기를 파서 벌들이 다 옮겨줘. 그래야 여왕벌이 알을 낳지. 그냥 알을 갖다가 꾸린다 데다 위다 알 낳으면 안 되잖아요. 낳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일벌들이 여왕벌이 와서 일로 와서 알을 낳십시오. 새끼를 낳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가 증소할 수 있는 적기예요. 그러고서 여기에 벌이 붙어 있어줘야 돼. 여기에 벌이 붙어 있어주지 않으면 안 돼. 증소를 할 때도. 여기는 다 기살란이 가서 봉충이 됐든 유충이 됐든 돼 있는데 여기는 벌이 예비군 벌을 한 장 정도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적어도 4분의 3, 한 장 정도. 한 장 정도 붙어 있으면은 이놈을 딱 제키고 이놈을 벌리고 이놈을 살짝 들어서 그냥 넣어주면 돼요. 가시다. 이거 아니다. 넣을 것도 없이 이렇게. 그리고 또 뒤에 식량이 많은 소비를 또 뒤에다가 예비군 벌을 하라고 또 갖다 대주셔야 돼. 그러면 여기는 또 청소도 하고 미리 벌이 넘치면은 여기서 먼저 알간게 터져 나와서 여기로 이제 또 벌이 넘쳐요. 그러다가 이 소비가 뭐 일주일도 갈 수도 있고 4월 달에 여건이 좋을 때는 4일만이면 다 갑니다. 이 한 장이 다 가. 아까 저렇게 봉충이 될 만큼. 그래서 다 가면은 여왕벌이 또 뒤와서 알 갈라고 해요. 알 갈 데가 없어 보니까. 그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 벌리고서 어떻게 해요? 이놈을 또 여기다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쉽게. 여기 제키고 넣지 말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다른 데서 또 하나 이렇게 갖다가 또 넣어놓고 기다려. 그럼 여기서 먼저 알간 게 또 터져나와. 식구가 또 누르면은 여기가 꽉 차. 그러면은 또 여기는 다 알이 갔으면 또 벌리고 또 넣어주고. 이게 증소입니다. 증소. 소비를 증가해준다. 예. 이해가 됐죠? 예. 그렇죠. 다 진 걸 넣어줘야죠. 뒤진 거, 특히나 식량이 있는 거. 식량이 많은 거부터 우선 쓰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특별히 식량이 많지 않는 이상은 가급적이면 식량이 좀 많은 소비를 빼놨던 소비를 넣어주셔야 돼요. 빼놓은 것을 외부에 밖에 있다가 찬 데 거를 갖다 넣어주면은 쉽게 해서 추운 데다가 얼음덩어리 갖다가 뱃속에다 넣어놓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찬 거를 밖에 있는 거에 갖다 넣지 마시고 항시 여 뒤에다가 미리 넣어줘서 이 안에 온도에 적정이 데워진 다음에 식혀서 추운 날 물을 따뜻한 물 먹이가 좋잖아요. 예? 그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넣어줘야 요 벌들이 동요를 안 해요. 그러고서 증이 없으면은 그냥 이런 소초광을 소비가 처음 벌 사서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뒤에다 놓으세요. 놓고 식량만 주면은 벌들이 착복만 주면은 요것을 다 집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죠. 적으면 안 집니다. 벌이 3분의 1이나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져요. 예? 여기 있는 소비가 요게 아직 새끼를 한 번도 안 간 거고 이렇게 이제 짓는 거거든요. 벌만 착봉이 좋으면은 하루 저녁 사이에 이렇게 집니다. 하루 저녁 사이에 싹. 예? 그럼 벌이 여기 다 지면은 다 붙었다는 얘기예요. 예?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시 이 소초강, 요거 보고 소초강이라고 하는데 소초강은 이 격리판이나 사양기 뒤에서 지셔야 돼요. 뒤에서. 이게 원칙이에요. 자, 제가
70년대 볼 배울 때만 해도 항시 소초강을 질 때는 어떻게 진 줄 아세요? 이렇게 딱 한 장 내지 두 장을 벌렸어요. 그리고 낮에 이놈을 다 못 받고 이 조립을 하고 이 나무만 이렇게 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여기다 철사를 기타 줄처럼 네 줄을 땡땡하게 땡기고 여기다가 소초 원판이 있어요. 이 노란 거. 이걸 갖다가 도마 같은 거 올려놓고 이 철사에다가 인두가 있어요. 인두를 뜨겁게 불이다 곤노이다 달궈가지고 이 철사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싹 타고 가면은 철사가 뜨거우니까 밀랍이 높고 또 한 줄 또 쫙 하고 이렇게 다 해갖고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땅 뻥 하고 군형이 뚫려. 이렇게 해갖고 꼬부러진 데 있으면 잘 잡아가지고 저녁 때 되면은 이렇게 낮에 소비 들어갈 만큼 벌려놨다가 다 이렇게 해서 갖다 이렇게 딱 늦었어요. 그럼 하루에 몇 장 했느냐? 부지런히 해야 100장 했어요. 부지런히 하루 기술자가 잘 짜고 철사 메고 붙여다 넣고. 근데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다 중국에서 또 아니면 국내에서 만들어서 나와요. 예? 만들어서 나오니까 짜는 목수 일을 안 해도 되고 철사 매는 일을 안 해도 되고 좀 비싸서 그렇지 그냥 또 사람이 인두 지른 것보다 더 잘 붙어. 또 여기다가 세로줄이 여러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처음이 뭐 세 개 하다 네 개 하다 다섯 개 하다 지금 여섯 개까지나. 그러니까 이게 채밀기다 넣고 돌려도 잘 부서지질 않아. 그래서 요 놈을 그냥 넣어놓으면은 쟤들이 하루 저녁이면은 벌만 줬고 식량만 주면은 싹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짓으면은 좋은 점이 또 뭐예요? 절대로 수펄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아예 집을 잘못 지어놓으면 그거 어떻게 개조도 안 돼요. 예? 개조. 근데 이 안에다가 넣고서 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벌이 분봉열이 났다고 치면은 이 소초강의 일부분을 수펄집으로 만듭니다. 다 수펄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이 아래를 수펄집을 만든다든지 요 부 철사가 붙은 데가 시원찮으면 여기가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러 수펄집을 만들어. 그러면 새로 진 집을 한마디로 뭐 80%는 괜찮고 20%는 쓸모없게 짓는 거예요. 네? 이러면 아주 진퇴양난이. 근데 뒤에서 지면은 거의 수펄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절대로 이 안에다 짓지 말라고 제가 다 이런 걸 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려줘. 지금은 이제 많이 또 상식화가 됐어요. 이것도 뒤에서 지면은 깨끗하게 진다는 거. 저한테 많이 물어요. 아 누구네 소초강을 지었더니 아 이게 방이 커가지고 방이 크다는 건 뭔 얘기냐면 수펄방은 큽니다. 이거보다 이것을 원래 원판이 크게 찍어 와가지고 수펄방이 많이 생긴다. 어? 이거 나쁘다. 막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거보다는 자기 벌에 분봉열이 난 상태일 때 이 안에다 넣고 지면은 거의 수펄집을 짓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뒤에다 넣고 지어봐라. 그러면은 절대로 수펄집을 안 질 것이다. 제가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거의 뭐 요새는 소초강이 옛날보다 상당히 질이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가 식량이 때로는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증속할 때 많으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적은 소비를 해 주셔야 돼. 왜? 알갈띠가 없기 때문에 알을 식량을 파 옮기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으로 자꾸 태어나는 벌이 먹기 때문에 식량이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밥을 조금 많은 것을 넉넉할 정도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보고서 뭐라 그래요? 어디였어? 자, 이런 거 보고 신소비라고 해요. 신소비. 새롭게 진 소비라고 해서 신소비라고 해서 이렇게 새끼가 한번 태어나면은 이 안에다가 허물을 벗고 나옵니다. 허물을 벗고 나오면 꼬치처럼 여기다 얇게 막을 형성해요. 그래서 한번 태어나면 여기가 끔적끔적하게 표시가 나는데 이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건 한 번도 새끼가 안 태어나는 시기에서 처녀나 마찬가지. 예? 자식 한 번도 안 난 것처럼. 그러면 이런 거를 넣어주면은 봄에 증소를
뒤에다가 놨다가 식객에서 뭐 3매 때부터 이렇게 뒤에다가 이놈을 놨다가 증소를 여기다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왕벌이 여기다가 알 낳는 것을 조화를 안 해. 여왕벌이 본능적으로. 왜? 흔집을 좋아해. 흔집. 흔집은 새끼를 많이 기른 거에 거머티 튀운 거에 방이 새끼를 쳐서 허물을 벗고 나온 거기가 두툼이 갖고 따뜻하고 보온도 잘 되고 안전하다 해서 오히려 이 신소변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알이 더디게 가면은 그만큼 번식이 더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언제 쓰?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 쓰셔야 돼. 벌이 한두 통 있는데 샀는데 소비가 여분이 없으면 써야지 어떻게.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이 쓰는데 대신에 식량을 넉넉하게 주셔야 돼. 꿀이 밖에서 두르는 것처럼. 그럼 언제 쓰면 좋냐? 자, 이 지역에서는 봄에 뻔나무에서 화분이 둘 때, 뻔나무 꽃이 피었을 때, 이때쯤서부터는 이 신수비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에서 꿀이 들을 때는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이 신수비의 산란을 잘해요. 그래서 가만히 뒀다가 4월 달에 중순에 뻔나무 꽃 피면은 이때서부터는 오히려 구수비보다 신수비가 더 좋습니다. 왜? 구수비를 갖다 놓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검은 소비, 구수비라는 것은 여기다가 꿀을 잘 채워. 예? 꿀을 갖다 자꾸 채우니까 알갈 새가 없어. 꿀이 잘 들어오면. 근데 신수비다 꿀 채우는 걸 조금 꺼려 해. 그러니까 알갈 면적이 넓어져.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구수비는 이때서부터는 신소비로, 아니면 없으면은 이런 소초강으로 뒤에다가 대놨다가 다 지면은 또 넣어주고, 다 지면 넣어주고. 그래서 벚꽃 폈을 때 소초강을 많이 지셔야 돼요. 4월달에 저 같은 경우는 뭐 800장 내지 때로는 1000장 이상도 집니다. 예? 벌 숫자 따라서 한 통에서 몇 장씩도 지어요. 자, 근데 봄에 이제 한 5매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4매나 5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꿀이 봉개가 가을이 많이 해놓으면 이렇게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는데 벌들이 잘 그걸 봉개를 깎질 않아. 왜? 벌들은 투자를 많이 한 것을 아끼는 습성이 있어요. 아끼는 습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칼로나 밀도나 칼로다가 싹 깎아버려요. 예? 얼른 파서 앵기고 알가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깎으면은 벌들이 이 방을 개조합니다. 개조. 뭐로 개조해요? 수펄방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잘 지었는데 봄에 칼로 싹 깎으면은 개조를 해버려. 그러면 이 벌 잘 친 거 또 완전히 값어치가 없는 집으로 전락하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칼로 깎지 마시고 칼로다가 살짝살짝 위만 문질러서 흠집을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노라 같은 거 있어요. 요새 파는 거 양봉원에서 둥그런 거. 그 놈으로 다 살짝살짝 굴려서 군역만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살살 뜯어내고서 그 꿀은 딴 데로 옮기고 산란권은 넓혀가며 수펄방으로 개조하는 거는 줄려서 합니다. 예.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밀방을 잘 깎는 사람 치고 소비가 깨끗이가 않아요. 수펄방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 어디를 많이 개조하냐면 요 위 상단 여기가 깨끗했었는데 여기가 다 수펄집으로 깎 만들으면은 이건 중간에 칼로 깎아서 개조한 거예요. 개조. 자, 이렇게 뒤에다가 했다가 아니다 넣어주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실 것이, 자, 여기다가 소초강을 넣었다. 그 다음에 요놈이 다 지었다 이거예요. 예? 이것처럼.
자, 소초강을 넣는데 볼이 다 뒤에서 지어서 증소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5매까지는 이것을 요 가시다만 대주라고 했어요. 그냥 쉽게. 예? 근데 이때는 가시다 대주면은 알이 더디게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쪽이가 여왕벌이 좋아합니다. 여기 육아혹이 새끼를 기르기 좋은 여건인데부터 우선 여왕벌이 알을 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가기 때문에 이때는 요 가에다가 넣어주지 말고 최소한도 한 장 이렇게 제키고서 요 안에다 넣어줘야 이 신수비가 왕이 싫어하는데 알을 탈없이 잘 간다. 한 장 내지 두 장. 너무 많이 제키고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만큼 제키려면은 어떻게 돼요? 적어도 이 두 장 정도를 제키는 시간과 힘이 들어가요.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까닭없이 일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게 하고서 효과는 똥똥하게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 뒤에서는 한 장만 제키고 신소비는 여기다 넣어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도 소초를 뒤에서 지어서 한 장 안쪽에 증수한 못입니다. 또 하나 넣고 또 뒤에서 지었다가 또 제키고 나니까 이놈이 먼저 들어가서 벌써 알이나 유충이 다 됐고 이놈 또 가서 알이나 유충이 다 되고 이놈은 뒤에서 이제 한 장 안이다 넣어줘야 하는데 왜 이때는 밖이다 넣어줬느냐. 이미 벌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 여덟 장을 알갈 정도일 때는 나머지 아홉 장부터는 조금 산란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벌이 넘쳐서 좋으면은 요놈도 또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벌이 그렇게 넘치는 벌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때는 이 육아하는 여덟 장의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임시로 여기다 넣는 겁니다. 임시로. 그래서 어느 정도 알이 가고 벌이 늘어나면 그때 다시 이쪽이나 여기나 여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 사진을 보면은 불량봉충이라고 해서 봉충이 벌이 약하게 붙으면 이렇게 행편없이 이런 데가 다 빈곤형이에요. 또 나머지 이런 데도 빈곤형이 상당히 많고 또 여기 봉원 자체도 윤기가 나야 돼요. 사람은 건강하면은 피부가 어떻게 돼요? 반질반질하니 윤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 건강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뭐든지 윤기가 없이 창백해보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질병이 있구나 이러는 것처럼 이 봉충의 때깔이 이런 식으로 거머티티하게 윤기가 안 나면은 질병에 감염됐든지 또 온도가 잘 안 맞는 데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봉충 때깔로부터 괜찮아요. 깨끗해. 여기 봉개를 이제 칼로 싹 깎으면은 여 위에다가 어떻게 돼요? 수펄집을 개조를 해서 만들어요. 근데 칼로다가 슬슬슬 문질러서 여기 가급적이면 위에는 어차피 식량이 남겨둬야 되니까 거길 잘 손댈 거 없이 요 아래만 슬슬 깎아놓으면은 벌들은 흠집 난 데는 그냥 거기다 뚜껑을 휘덮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식량을 빼다가 다른 데로 다 파서 옮겨요. 다 파서 옮기고서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다가 청소하고 알갑니다. 이렇게 해서 봉개를 긁어주면 되겠고 또 요거는 애국의 벌입니다. 플라스틱 소초강으로 넣는데 애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여기다가 천을 덮는 게 아니라 판자로다가 약간 8mm 내지 10mm 정도 공간을 두고서 벌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기 좋게 하고 여기다 그냥 판자를 덮어줍니다. 이게 판자로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야생양보원 같은 데서 과거에 벌통이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애국걸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매에다가 격리판에다가 뒤에다가 소초강을 하나 대놨어요. 지라고. 다 지면은 이 안에다가 넣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요때까지도 비닐을 덮어주고 있어요. 육매나 많이 덮으면은 칠매, 육매 반. 요때까지는 비닐우개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되면은 벗겨줘야 됩니다. 예.
그때는 외부 온도나 내부 벌의 어떤 착봉 상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절을 해 주셔야 돼. 너무 더욱게 하면은 분봉열이 많이 나고, 또 갑자기 비닐을 싹 빼면은 산란액이 더디게 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식량 공급이에요. 식량 공급. 벌은 물 주고, 새끼 주고, 화분 주고, 참, 이렇게 크다 보면은 자꾸 식량을 먹어서 줄어대요. 어느 벌이 제일 많이 먹느냐 하면은 태어난 어린 유봉들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어린 유봉이. 그래서, 태어나는 벌이 많아지면은 식량 소모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밥을 줄어들지 않게 적절히 주어야 됩니다. 자, 물은 보통 월동 식량을 요새 준다 하면은 15kg 설탕 한 포에 물 6대 정도 타서 주면은 제 경험상 괜찮아요. 6대. 뭐 아니면은 5대 정도 타서 줄 수도 있지만은 조금 묽게 주면은 이놈들이 계속 열을 내고 전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장 식량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대면은요? 키로수는 내가 달아보진 않았는데, 뭐 18리터가 18키로 된다 하면은 여섯 대면 한 12키로 정도 이렇게 되겠죠. 네, 12키로 정도. 자, 보통 말통, 철물점에서 파는 말통 하나가 꽉 차면은 12대 정도 들어갑니다. 꿀통으로다가 꽉 차면은 11대 정도 가깝게 들어가요. 꽉 차면은. 11대가 조금 네모진, 이게 정사각형의 꿀로 치면은. 자, 그래서 봄에는 어차피 물을 주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물을 더 타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시 점일방 정도는 차 있을 정도로 기르는 것이 좋고, 또 급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한 마를 타서 줘도 괜찮습니다. 한 마를 타서 줘도.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주다 보면은 잘못하면 설사병이 걸린다든지 날씨가 냉하면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너무 대면은 자동사용기를 줄 때 멀은 데께 잘 안 가요. 대달아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조금 묽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18리터가 원래 한 마리인데 18리터보다도 그냥 양봉인들이 그냥 20리터 정도 가지고 한 마리 그냥 그렇게 쳐서 합니다. 예, 상관은 없어요. 18리터가 됐든 20리터. 원래는 18리터가 한 마리죠. 자, 봉충이 터져 나왔을 때 어린 유봉이 식량을 제일 많이 먹어요. 자기가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 자극사양을 매일 주면 산란액이 극대화됩니다. 왜? 꿀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주면은 꿀이 더 청소를 빨리 하고, 그래서 매일 0.5 내지 1.5 정도 온도와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또 잘 자라지만은 벌이 자극사양을 계속하다 보면은 벌이 쉽게 늙습니다. 예, 그거는 감안. 대신에 벌이 빨리 태어나서 늘어나는 속도는 오히려 밥을 안 준 것보다는 준 것이 낫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주변에 벌이 없으면 공동사용도 가능하다. 근데 대다수 요새 공동사용을 하다 보면은 벌이 좀 빨리 늙어요. 왜? 좁은 공간에서 여러 마리가 붙어가지고 그 사양을 막 가꾸려고 하다 보니까 막 대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벌이 더 늙어서 안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자, 소문터널, 굴곡형, 구부러진 소문터널 사용 시에는 소문 급수기를 주면 편리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봄에 날씨가 추운데 급수기로 밥을 주는데 날씨가 추운 날 그냥 주면은 어떻게 돼요? 요 입구가 썰렁하니까 아침이나 낮엔 잘 가져가는데 저녁에 추우면 잘 안 가져갑니다. 예? 그 안에서만 조금씩 가져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문 터널을 넣고 여기다가 하고 보온 덮개를 여기까지 내려주면은
따뜻하기 때문에 춥지 않아서 잘 가져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 따뜻해서. 자, 비닐개포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배까지 길를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6매 내지 7매까지가 나무통일 때 가능합니다. 나무통일 때. 그러나 스티로프 통일 때는 그보다 낮은 통이 큰 건 5, 6매, 아주 적은 거는 3, 4매부터 그 이상은 잘못하면 과보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되겠어요. 아까도 이런 거는 비닐개포 덮은 봉충, 요거는 안 덮은 봉충. 비닐을 덮어서 기르면은 이렇게 요게 뭐예요? 예? 뭐 같아요? 유충? 번데기요, 번데기. 수펄 번데기. 요 위에 짓는 거는 100% 거의 수펄입니다. 벌이 아주 세력이 약한 것 같으면은 일벌을 하지만은 거기가 이 정도 진 다음에는 수펄이에요. 수펄인데 여기 새콤한 거 하나는 뭐예요? 수펄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 모습 같으네, 요거. 예, 요거. 자, 이게 다 수펄이 지금 크고 있습니다. 마대개포를 덮으면은 절대 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알을 낳지 않아요. 이거는 비닐개포를 덮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과보온 피해 방지인데, 보온이 과다해서 내부 습도 부족으로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도 옛날 책에는 없어요. 과보온 피해. 제가 80년대 급수기를 만들기 전에 제주도에 가서 벌을 기르다 보니까 벌이 잘 안 커. 보온 덮개가 나온 후에 80년부터 쓰다 보니까 81, 2년은 괜찮았는데 3년, 4년, 5년 이때 잘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이 원인을 찾아내려고 제가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냈더니 보온이 과다해서 내부의 습도가 부족해서 오는 피해 현상이에요. 과보온 피해라는 게. 너무 말이 길으니까 이것을 단축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고민고민하다가 과보온 피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그래서 내가 3년 동안의 노력 끝에 알아냈다면은 다른 사람은 적어도 최소한도 5년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내가 어렵게 얻어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그래서 3년이 아니라 10년, 15년 이상 양봉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가 계속 가르쳐줘매 지도를 해도 우리 조합원들이나 아는 조합원을 가르쳐주지만은 나머지 일반 농가들한테 내가 다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요. 소식지에다가 계속 전달하고 또 이렇게 담임의 강의로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이상 해서 지금은 저것도 이제 상식화가 됐어요. 양봉업계에서. 자, 봉충이 넓어지면서 자체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연탄을 뗄 때 구공탄이라고 했잖아요. 구공탄. 1구짜리가 있고 2구짜리가 있고 3구짜리가 있어요. 하우스나 또 아니면 사무실이나 필 때 좁으면 1구, 조금 크면 2구, 아주 넓으면 3구, 아니면 더 큰 5구짜리도 있었고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봉충이 넓어지면은 벌만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봉충에서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도의 애북기운이라고 해도 초기에는 봉충이 적으니까 있는 벌 숫자에 의해서 열이 났어요. 그런데 증수하고 2매에서 3매, 4매 증수하고 예? 아니면은 때로는 5매 증수하고 그래서 대개 과보온 피해가 4매나 5매 때부터 옵니다. 제가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증수한 거는 깨끗하게 알 갖고 유충이 잘 컸어요. 두 번째 증수했는데 알은 잘 갔는데 봉충이 생길 때니까 조금 조금 곰보가 생기더라. 유충이 메말라서 빼내서 그러다가 또 한 번에 증수를 해서 5매 정도이니까 이때는 더 심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더우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불을 쳐내야 된다. 쳐내, 사람은 쳐내는데 벌을 이불을 걷어줘야 돼. 근데 이때 벌들이 사람들이 따뜻하게 비닐을 하고 보온덮개 하고 땅까지 막 계속 내려주는 게. 그러면 이때 무조건 화근이 옵니다. 하루 저녁 사이에 울고 웃을 정도예요. 하루 저녁에 비가 오는 날, 날씨가 비가 오면 추운 것 같지만 으시시하고 피부로 느끼는 이게 체감 온도만 낮을 뿐이지 비 오는 날은 오히려 3월 달에 벌한테는 따뜻한 날이에요. 왜? 영상 8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을 내려주면은 비 맞지도 말고 따뜻하고 내려주면 이 안에서 열이 나니까 충이 하루 저녁에 싹 말라서 확 되돌아서 빼버려. 하루 저녁에. 근데 이놈을 춥게 딱 걷어 올려주면은 하루 저녁에 유충한테 벗을 뽀얗게 줍니다. 뽀얗게. 자, 한마디로 이 차이가 얼마가 나나서 제가 발견을 했냐면 이때 벌을 제주도 가서 400통을 한 자리나 놓고 길렀어요. 자, 하엘이라는 그 516 횡단도로 그 한 180m 고지 약간 올라가서 조금 추운 데서.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데 400통을 한 자리나 운동장 같은 데다 놓고 길러니까 내가 종업원이 그때 7명 있는데 계속 내가 다 봤어요.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벌을 10통을 넣었던 20통 넣은 데도 있고 30통 넣은 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 보온덮개에다가 비닐을 덮어서 바람이 시원하니까 날아가지 말라고 저녁에는 돌로 딱 눌러주고 아침 되면 걷어서 뚜껑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때 급수기가 없을 때죠. 그랬는데 이 제일 갓에 있는 거 10통을 놨던 20통을 놨던 제일 갓쪽 게 한마디로 봉충이 곰보 봉충이 조금 적게 생기는 게 아주 미미한 차이로 그냥 쉽게 눈으로 떠서 아까 뭐 15%가 30%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불과 몇 군형 차이에 이게 차이가 느껴져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조금 더 깨끗해지고 젖을 조금 더 주고. 아, 그래서 한마디로 저 문 앞에 바람이 드는데 온도가 떨어지는데 여기는 결로 현상이 조금 더 생기고 안쪽에 벌을 쫙 붙여놓은 데는 결로 현상이 적게 생겨서 습도가 부족해서 오는 거다 내가 확신을 한 거예요. 그 전에도 습도 부족인 거다 이렇게 해서 80%는 습도 부족해서 오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해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선배 원로 양봉인들을 다 찾아다니며 물어봤는데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돌아가신 양봉 옆에 유영수 사무국장이 있는데 애국 문헌을 보더니 그게 반달병이다. 애국에서는 반달병이야. 왜? 배가 돌아서 반달처럼 젖을 앉아갖고 죽는다. 반달병. 뭐 습도 부족이라고 해서 오는 거라면 금방 알 텐데 반달병이라니까 그것도 나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낸 것이 이게 습도가 쉽게 해서 부족해서 오는 그 결로 현상을 잘 넘어 막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에 대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보온을 줄이는 쪽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더니 그 다음날 걷어주면은 이불을 걷어주면은 젖을 뽀얗게 줍니다. 하루 저녁 사이에. 그래서 울고 웃을 정도다. 그냥 덮어놓으면은 하루 저녁 사이에 유충을 젖을 안 줘서 뻐버려서 곰보가 생기는데 춥게 조금 해주면은 젖을 뽀얗게 줘서 깨끗하게 기르는데 이 차이가 정말. 그래서 첫번에 담임의 양봉관 우리 조합원들 지도하러 가면요 절대로 막 보온을 해체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 한 줄은 책임질까, 벌이 잘못되면 내가 물어줄게, 막 작대기로 왕겨 해놓은 거 뽑아내고 그 보온물 뽑아내고 내일 아침 봐 그리고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해가며 지도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다 많이 상식화가 된 거지만 처음이 그랬습니다. 자, 특히나 전기가 오는 때라든지 비 오는 날 내려줄 때라든지 양봉가들이 같은 온도랑을 내가 처음에 길를 때 영도도 이만큼 길러서 젖을 잘 줬는데 왜 지금 3회 5회 됐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이 안에서 90탄이 쉽게 해서 처음에는 1950탄이었는데 3950탄으로 변해서 열이 많이 나서
온도는 외부 온도는 똑같은데 열이 많이 나니까 결로 현상이 이 안에서 생기던 것이 안 생겨서 오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도 조금만 잘못하면은 과부원 피해를 약간씩은 입습니다. 옛날만큼 많이 입지는 않지만은. 자, 특히나 갑자기 기온이 높아졌다든지 특히 외부에다가 비닐을 덮어서 복사열을 많이 끌어들였다든지 이런 때 이런 현상이 온다. 특히나 건조주의보가 내렸을 때 이런 현상이 잘 옵니다. 외부에서 꿀이 안 들어올 때. 예. 자, 아침에나 저녁에 개포를 열어보면 벌이 뒷장으로 퍼져 있어요. 네? 이렇게 뒷장으로. 자, 여기 잘 붙고 남는 벌은 여기 예비군 벌로 붙고 그러고서 조금 넘치면 여기가 조금 붙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더우니까 육아 조건이 나빠지니까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벌이 일부 엉성하게 붙어가면 빠져나와서 여 뒤에 와서 붙습니다. 이게 과부원의 첫째 증상이에요. 한마디로 더우니까 여름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왕이면 나무 밑에 그늘로 가잖아요. 마찬가지. 벌이 여기가 더우니까 이 그늘로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 예, 그런 원리예요. 또 한 가지는 물을 주면은 어이 강사님 물 주면 물 갖다 수분 부족을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맞는데 어느 도가 지나치면은 물을 더 안 가져갑니다. 이 증상을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을 주면은 금방 갔다가 보충해서 막 물어다가 습도 부족을 메꿔야 하는데 더 안 가져간다. 왜? 여기가 새끼가 알을 안 가고 메말라지면은 그냥 포기 상태로 가요. 포기 상태. 자, 여기를 알려면은 딱 3일, 4일 된 유충을 빼서 보아야 돼. 3일, 4일 된 유충을 빼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젖이 뽀얗게 잘 주면 이거 과부원 피해가 아니야. 젖이 빡빡해서 유충만 대글대글 돕니다. 그러다가 판에서 잔뜩 죽고 곰보봉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알가고 또 그렇고 그런 게 반복돼요. 그래서 봉충이 심하게 생기는 사람은 전체가 내가 다니다 봉 조합원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 2매 좋게 벌을 월동낸 걸 가지고 3매, 4매, 5매 증소를 해놨어. 가보니까 저 해남 강진에서 강진 바닷가에 갔는데 근데 거기 바닷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니까 막 체감온도면 추운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춥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백섭이요. 4월 초에 갔는데 백섭, 백섭이 뭐냐면은 새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판에서. 그러니까 아가씨 꿀 떠먹을 유충을 한참 여기 봉충이 많이 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백섭이. 그래서 여기다 보온 덮개 두 겹 또 비닐로 하나 위다 비 맞지 말라고 봉장인 자주 안 가니까 물도 안 주고 또 여기다 보온 덮개도 미니스커트처럼 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많이 내려놨어. 예? 중치만은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낮이 열이 받아서 내부에서 열이 나고 그러니까 이 벌이 그래서 이걸 빨리 벗겨주셔. 예? 보온 덮개 하나만 덮고 비닐로도 벗겨버리고 비 맞더라도 놔두고. 아이고 조합장 그런 소리 하려면 절대로 여기 바닷바람이 얼마나 추운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고서 또 갖다 내가 덮어놔 또 해. 그 사람 그의 아가씨 꿀도 못 뜨고 그 좋은 벌 갖다가 점점 약해져서 벌을 사다 보태서 아가씨 꿀을 뜨러 다녔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봉충이 100% 생길 게 20%, 30%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 피해보다도 더 크게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2차 증소할 때부터 유충을 파내고 곰보봉충이 형성되고 봉충 때깔도 윤기가 나는 게 아니라 거무튀튀해지고 식량이 있는 곳과 육아권이 초생딸처럼 쫙 선이 그어야지는데 선이 안 그려져요. 예, 또 하단에는 수펄집도 덧집을 잘 짓지도 않고 점일방도 허옇게 위다가 꿀을 파올리면은 점일방을 하얗게 이렇게 자꾸 돋아내야 하는데 그렇게도 않고 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명이 단축이 됐습니다. 자, 벌이 봉충이 생기는 속도가 늦어져서 벌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알간 순서에 따라서 매끄럽게 형성도 안 되고 비 오는 날 내려덮었을 때 아래까지 내려덮었을 때 저녁에 이런 현상이 심하게 옵니다. 자, 여기에 증수를 했더니 여왕벌이 보편적으로 어디요? 이 가운데 안쪽부터 대칭으로 알을 갑니다. 여기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쪽에 알가. 근데 과보온 현상이 오면은 보편적으로 한 솝이라도 이쪽 안쪽보다는 이쪽이가 시원하다 이게. 예? 공소비가 한마디로. 그래서 이쪽부터 청소하고 알가면은 벌써 아니가 더웠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과보온이 초기 증상이 그렇습니다. 자, 분쇄가 좋지 않은데도 신소비나 조소, 조소라는 것은 벌집을 짓는 것을 얘기해요. 이때에 수펄방으로 여기를 일벌방을 개조를 한다든지 여 밖에다가 온도계를 넣어봤더니 30도 이상 오른다 이게. 예? 25도 이상, 참 25도 이상 오르고 그러면은 이게 너무 옷을 많이 뒤집어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벗겨 쥐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투명 비닐을 덮었다든지 이런 때 그런 증상이 잘 옵니다. 특히나 물을 안 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건조주의 볼 때 옵니다. 그렇게 해서 잠시 가서 현장에 가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목소리) 자, 언제든지 벌통을 열 때는 뚜껑을 열고서 쾅쾅 놓으면 다음에 이 통에 싸나워져. 스트레스 받아서 살짝 놓고 이거를 열 때도 살살 열어야 돼. 이걸 확 비키면은 무조건 쏩니다. 예? 그래서 벌 생리를 알아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훈연기가 없다 그래. 준비가 안 됐다 해서 여기다 연기를 살살살 이렇게 하시면은 요 속이 잠수함처럼 들어가 있는 거는 사람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쏠 때는 여기 올라와 있던 것이 딱 보고서 열을 팍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것만 자꾸 연기로 다 이렇게 제압을 하면 안 쏴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볼 때도 팍팍 떼지 말고 살살 떼시면 돼. 근데 한 100통 되는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 아니, 100통이라도 보셔야지, 뭐, 100통, 200. 1인데. 1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보고서 어떻게, 뭐, 소위 것을 다, 뭐, 알아서 밖에서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요것도 지금 새끼가 요만큼 기르고 있어요. 예? 좀 늦었는데, 기르고 있네. 자, 여기는 식량이 꽉 차서 봉개를 한 모습이고, 지금 날짜로 보면은 지금 밥이 저번에도 그렇지만 적게 줘서 적어요, 밥이. 예? 이 정도에 꽉 차서 여기까지 봉개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날짜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봉개를 이상을 더 해 있어야 합니다. 밥이 적어요. 이 상황이. 밥이 적다는 게 뭐? 예, 적게 줬다는 얘기죠. 저번에도 적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끼 면적은 아직 넓으네. 예? 요게 이제 꿀이 다 완숙돼서 수분이 다 증발시키면 이렇게 뚜껑을 봉해 놓으면은 요거는 아주 아끼는 습성이 있어요. 벌들이. 예, 요런 데 먼저 먹고 요건 제일 나중에 가서 먹고. 자, 이렇게 해서 빨리 식량을 더 주셔야 돼. 요거는. 예? 네. 여기는 실습이라서 일부러. 근데 생각보다 그 날씨 추웠는데 뭐 그렇게 파내진 않았네. 유충은 많으네. 예? 봉충 면적은 넓어. 예? 다른 데 것들은 거의 다 나오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예, 그런 것 같으네. 이 정도면 요새 유충이나 봉충 면적이 좀 넓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예, 양호한 편이에요. 밥만 조금 이제 더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봉충이 이렇게 있던 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터져 나오면은 요놈이 식량을 이만큼 또 먹어요. 이만큼 텅 비면은 겨울에 월동나기가 적어요. 그래서 더 쥐어야 됩니다. 예. 자, 여기는 항시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여기가 한 4.5나 5mm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사이만큼 여기가 돼야 그 봉충이나 유충이 지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는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 벌이 있으면 눌려 죽으니까 이렇게 봐서 살살 흔들어서 도망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보온제를 넣어줬어. 여기 이제 보온제를 넣으셔야 돼. 아니, 그러니까 누구도 사, 좀 이렇게 띠띠. 그렇죠. 거예요? 보온제 하고도 또 마찬가지로 바짝 붙이면 여기 있는 소비를 갉아먹어요, 벌들이. 난 바짝 붙여. 왜 저번에도 이거 보온제 대주라고 했더니 안 대줬네. 없나? 뒤에 있네, 뒤에. 예? 어디? 바로 뒤에 있어요. 이게 진작이 이게 들깨꽃 중반 때서부터 늦어야 좋습니다. 들깨꽃 폈을 때. 예. 그때는 더 없진 않나요? 예? 아, 이쪽 거 하나만 넣어주셔야 돼, 그때. 여기다가. 근데 요런 거는 이게 약간 후여지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이제 나온 뒤가 소비를 갉아먹어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감각이 와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바닥에 딱 닿는 게 벌이 이제 다 도망가고, 그럼 여기 있는 벌들은 요 틈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놓으면, 예? 그걸 다 쫓고서 놀라면 어려워. 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숯벌이 여기 또, 아, 이제 숯벌이래. 일벌이. 집을 짓는다는. 아, 예. 지금은 이제 안 집니다. 그건 여름 얘기고, 요새는 안 재. 저렇게. 요한 걸 있나 없나 확인을 안 하는 거죠? 아니, 뭐로 해요? 알 가고. 다 유충이 잘 있으면은 다 여왕벌이 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벌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새끼 있고 알 있나. 네. 그 어디가 있든지 있어요. 자, 덮어주시고. 자. 일부 후퇴. 멀리 사람이 너무 멀어. 사람 좀 아쉽다. 그 사람 안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최소한도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원래 이때는 이게 없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빼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고,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여기를 이제 봐가면서 상태를 보는 거요. 아, 이렇게 하면 아까 예비군이 한 장 정도는 두락 있잖아요. 예? 네. 적어도 4분의 3이나 이 정도는 두야 하는데, 이건 예비군 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기에 착봉이 약하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런 상태일 때는 벌을 좁혀줘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딱 벌똥을 열고, 이거 보나마나 벌이 약하잖아요. 착봉이 약하니까 내용이 찢고, 이런 거는 진작에 한 장을 더 축소해 준 것만 못 얻었네. 일단 많은 거 바꿀 수 없어요? 어디? 뒤에 많은 거. 아, 이제 그런 경우는 그렇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아까 저거보다 이제 새끼 면적이 좁잖아요. 벌이 엉성하니까 보온이 안 돼서, 그래서 그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로부터 여기가 제일 떨어진 데가 밥이 적어요. 보편적으로 가져가는 양이, 제일 나중에 가서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께 이제 식량이 적으니까, 이놈은 새끼도 없으니까 이놈을 그냥 살짝 털어서 뒤로다가 남겨주고, 여기는 이제 또 보온판 하나 대기하고. 이게 좀 커서. 빡빡하면 이게 감각을 잘 못 얻는데. 자, 이렇게 하고서, 여기도. 보온판도 떨어뜨려요? 예? 보온판도 떨어뜨려요? 아, 밑이가 지금 공간을 조금 두야 이제 거기, 여기 있던 벌이 겨울 나오죠. 예? 예. 거기 있는 거 눌러주고만 못 올라오니까. 자, 이렇게. 뭐 지금 식량을 주어 있네. 예,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벌은 이제 가고, 이제 아까보다는 여기 있는 벌이 이제 조금 여로 더 넘어오는 양이 많아지죠. 축소를 했으니까. 격리판은 안 돼. 예. 격리판이요? 이게 격리판 대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이런 경우. 예. 그러면 거기에 자, 봄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온판 있고 2매, 3매 있고 여기에 저기 뒷장벌을 한 장 정도 해 주고 여기다가 대신에 또 하나 이걸 대 줘야 돼요. 봄에는. 봄에. 예, 봄에. 그리고 여기다가 화분떡 주고 비닐로 덮고
또 개포 덮고 여기다 보온 덮개 개포 덮고 여기다 넣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여기다 넣는데 반 잘라서 조금 벌려줘도 되고 화분이 이렇게 한번은 밑을 이렇게 한 1.5cm 정도 당기고 칼로 오려서 줘도 되고 그래야 이제 내렸다 올렸다가 하기가 좋죠. 네. 조합장님, 여기 아까 여기 있던 거를 일로 옮겼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기존에 그 봉 그 새끼들이 있을 경우에는 괜찮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 여기에 이제 때로는 지금 이게 공습인데 새끼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다 새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시원찮은 거, 제일 적은 거 그냥 여기다 뒤다 빼다 앵겨야 돼. 그럼 지가 여기서 이제 아주 어린 거는 벌이 따라주지 않으면 죽일 때도 있고 나머지는 어지간하면 지금까지 온도로 봐서는 그냥 여기서 태어납니다. 아, 자기들이 보온을 해서 예, 그렇게 돼. 이거 저쪽에다 쓰여놨네. 자, 그래서 보면은 요거 대신에 아까 벌이 약하면은 요놈이로 대신 바로 격리판 대신에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쉽게 해서 아까 얘기한 거는 이렇게 하고서 요놈을 대주면은 어떻게 돼요? 공간이 더 좁아져서 따뜻해서 좋다. 예, 이렇게 이렇게 빡빡하면 이제 이 아래 가서 닿는 것을 감각을 못 느껴요. 딱 대신에 그래서 적당히 내리고서 말해야 돼. 눌려서 죽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자, 요새 월동식량 줄 때는 이게 언제 줬는지 모르겠는데 낮이 줬나? 원래 저녁이 줘서 아침에 다 가져갈 때까지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 식량 줄 때 여기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채워줄 때 꽉 채우는 거예요? 아, 벌이 한 5m 정도 되면은 꽉 채워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3m 정도 주면은 한 사양길 주면은 하루 저녁 사이에 다 못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숫자가 적어서. 운반하는 쉽게 해서 일꾼들이 적어서. 이런 경우는 양을 조금 줄여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매일 줘도 되고요. 매일 주려면은 하루에 적어도 한 4홉이나 5홉 이상 안 주는 게 좋고 하루 건너줄 때는 벌만 주면은 한 대 정도씩 줘도 괜찮습니다. 꽉 차게. 꽉 차게 주면 안 돼요? 예? 꽉 차게 줘서 한 이틀이나 3일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면은 일을 뒤지게 하느라고 벌이 쉽게 해서 오늘 쉽게 해서 벌 한 차 내릴 거를 둘이 내리라고 해보세요. 그냥 반 차 갖다 놓고 둘이 한나절 내리고 그 다음날 또 한나절 내리는 게 편하지. 쉽게 눕는다. 네. 그러면 그걸 그 사양 줄 때 그러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주는 거니까. 네? 아니 이제 밥이 적으면은 항시 주야죠. 밥은 언제든지. 보온 도끼를 봄에 한다는 것은 뭐예요? 증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봄에는 새끼를 길리려면은 따뜻해야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35도 정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바닥에다도 스티로프나 보온 덮개나 깔고 뒤도 덮고 위도 덮고 이 출입구만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예? 그러니까 따뜻하라고 이것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뒷장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도 더 축소해줘야 돼요. 예? 이렇게 보면은 딱 여기서 여는 순간이 아 내검이라는 것은 한 번이 여러 가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벌이 이거 보나마나 벌이 적기 때문에 여기도 벌이 엉성하게 붙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엉성하게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봉충 내용이 안 좋아.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중에서 제일 이제 식량이 적고 새끼가 적은 거 무언가 그걸 찾는 거예요. 이제 그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 자, 이것도 이번에 새끼가 좀 있는데 이쪽은 적고 가죠. 알이 식량이 빨리 주면은 얼렁얼렁 예예 여왕벌이 몸이 안 줄었잖아요. 예? 몸이 줄질 않고 그대로 있어요. 예. 요거는 배에 알을 많이 실어서 요거는 이렇게 날려도 날르지 부디에 무거워서 그래서 분몽을 하려면은 자기가 배를 바짝 줄여버려 알을 일벌처럼 그리야 날립니다. 요거는 신앙이죠. 맑은 건 예예 신앙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사람도 젊을 때는 피부가 윤택하고 피부가 고운 것처럼 그러고 늙으면은 검버섯 펴서 검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예, 예 검어져. 자, 여기 이제 수벌집인가요? 자, 여기 이제 유충이 보면은 요게 이제 한
이틀 서 3일 뭐 이렇게 이틀 정도 이렇게 된 유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반질반질하게 하얗게 윤기가 나는 게 보이죠? 안 보여? 하얗게. 예. 예? 하얗게 안 보여요. 그러면 예. 하얗게 보이잖아요. 하얗게 뭔가. 이렇게 하얗게 젖이 많아야 벌이 건강하게 크는데 아까 과보온 상태가 온다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질 않아요. 그게 메말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새끼가 죽어서 파내고 요게 어디로 가버렸네 이제. 예? 아 이게 이건 뭐죠? 어떤 이거 요거는 이제 왕벌 집 터. 왕벌 집이 생길 터. 이것도 왜 여기 와서 쏴? 더 밟아야 돼. 또 또. 왕벌 집 터는 여기다 이제 땅콩처럼 아래로 나중에 매달아 둡니다. 자, 요거는 수펄 집. 요거보다 큰 거. 그래서 자기 아무데나가 수펄 집이다가 일벌 낳지 않고 일벌 집이다 수펄을 안 낳아요. 예, 단지 일벌이 알 날 때만 여기다가 무정란을 낳으면 그게 수펄이 태어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여왕벌이 커지나요? 여왕벌 집이? 여왕벌 집에다가 알 낳으면 일벌들이 거기다 노열제를 매겨가지고 커지죠. 아래로 다 크다랗게. 자, 화분은 잘 들어오네. 예? 이것도 봉충이 괜찮고. 그 깎아내지 않아도 돼요, 지금? 예? 밑에 그 이제 수펄 집. 뭘 깎아내? 그냥 놔둬요. 그냥 이렇게. 자, 이런데도 착봉이 지금 전체적으로 뒷장벌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가 붙은 매수가 부족되는 거예요. 껍이래요. 이제 다 했는데. 자, 이게 조금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러면 안 좋아요. 갖고 있어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봉충이 여기가 닿아서 파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보온판을 쓸 때는 여기다 보온판을 예. 그래서 이런 보온판이 안 좋고 벌을 겁내는 사람이 더 많이 싸요. 벌을 생리를 알아서 저분이 가르쳐 준 대로 얼굴만 가리고 흔들지 말고 벌통 앞이 가서 안 있고 손으로 흔들지 말고 이러면 안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새끼가 적고 식량도 적으니까 이왕에 빼주는 것을 요놈을 뒤다 남겨놓는 거예요. 예? 털지 않아도 지가 안 털어도 지가 넘어가요 다. 얼마면 다 넘어가요? 아니 좀 있으면 이제 하루 있다 하면 다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넘어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덮어주시고 여러분 근데 이거 잠깐만 개포 개포를 덮고 이게 이렇게 뭐 방 공기통으로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는데 아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새 이제 추운데 공기통하는 거는 여기다 비닐로 봄에 개포를 다 덮어도 이 출입구로 해서 공기 유통돼서 뭐 산소 부족이나 이런 거는 안 느낍니다. 벌이 예? 식구가 더 이거보다 많아도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해도 진짜 괜찮아요. 아직 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사한테 그거 다 맨날 해서 그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예. 공기 일로 들어가지 있잖아요. 공기 통이 예, 예, 다 통이 물어 들어가는 벌은 어디가? 여기 하나 이건 죽죠. 자살이 아니라 사도세자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일부러 보온을 해줘서 좀 덜 춥구나. 그러니까 어쩐지 새끼가 팔 없이 크고 있어. 예. 너무 이거 보온이 안 되는 거 아, 이제 옆에는 해줬는데 위다가 하나 보온만 더 해줬으면 괜찮았는데 그런데 새끼는 지금까지 팔 없이 크고 있어요. 그런대로 착봉만 잘 해줬으면은 지장 없이. 예. 자, 여기서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네.